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줄로 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풍선을 통해서 좀 이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해요. 제가 이 풍선으로 이 설교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흉내내는 사람이 요새 이제 가끔 생겼는데 그거 다 짝퉁은 믿을 수가 없어요. 풍선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잘 믿어야 돼. 이게 뭐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워요. 학생들 다 아마 배울 거예요. 안 배웠어야지. 조금 있으면 배워. 그럼 뭐 용불영설, 돌연변이설 뭐 저쪽에서 배우면서 그럴듯해 보여요. 아주 여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무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원숭이가 오는 날 딱 사람이 돼가지고서 안녕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다 그냥 상상하고 이렇게 추론해보는 거예요. 추론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런 사상이 한 7, 80%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도 다 짐승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착각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물이네. 이 물, 저 불에다가 던지면은 불이 꺼지겠다 하고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물이 아니고 신나였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이 사실 같네 하지만 그 나중에 그게 우리를 무서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이 제일 믿는 게 먼저 진화론이에요. 인간은 짐승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잘만 믿어주면은 행복한 세상이 된다 하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봤는데 그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고 지옥이 돼버렸네. 바로 그게 신나를 물인 줄 알고 불에다가 끼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은 무조건 축출해 버려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다. 하늘에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수많은 별들까지도 전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이 하늘에 이 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어서는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이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섬기지 말아요. 인간 섬긴 나라 다 망했어요. 북한 보세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광명절이래나 뭐 광명절. 태양절, 뭐 광명절, 무슨 절 해가지고 신격화를 시켰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다 거지가 됐어요. 네.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채소들, 뭐 과일들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여름에가 쭉 생기더니 거기에 또 수많은 이렇게 꽃들이 또 피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수많은 벌레들을 또 만드셨다고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벌레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왜냐면은 뭐 처음에는 꿈틀꿈틀하고 기어다니던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유해 꽃이가 되는 거야. 또 번데기가 되고. 어?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냥 뭐 번데기가 먼저인가? 번데기가 됐다가 뇌꽃이가 됐다가 또 거기서 날개가 달린 예쁜 곤충이 나와가지고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은
어린이들 좋아하게 나중에 가지고 놀게 눈도 붙여줄게요. 네, 나중에 하나씩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더 애기들은 다 줄게요. 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비도 막 날아다니고, 응?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하나님이 또, 그 이후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알을 낳아가지고, 벌벌 하늘을 날아다니고, 깍깍깍깍 노래하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까먹기다. 우와. 네. 논란이 아니요? 이거는 작은 논을 붙여야 돼. 와님 예쁜 거 예쁜 거 이런 것들은 애기들 주자 우리. 아 이런 예쁜 새들도 만드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애니멀. 그리고 수많은 토끼,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 그 다음에 또 몽몽이, 예, 기린, 타조, 뭐, 예? 그리고 또 뭐 여우, 뭐 너구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 다 만드신 것입니다. 네, 아주 예쁘게.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이 동물들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시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동물들과 이런 피조물과 하나님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통해. 개가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요. 고양이가 뭐 찬양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없죠. 그런 고양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은 식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이것도 이게 무선이지만은 주파수가 맞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주파수가 틀리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뭐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예, 사람의 속에, 예,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야,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렇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전 이제 젊었을 땐 이걸 10개를 한꺼번에 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사람을 다 창조하신 거야, 인간. 이게 인간은 아주 존귀한 존재야, 인간은. 하트. 인간은 아주 존귀해. 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인간을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었어. 그 계약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리고 이것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는데 생명나무 과일도 또 있었어. 생명나무 과일은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그 두 가지를 다 주셨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와 영원히 죽는 나무. 그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안 따먹고 먼저 이걸 따먹었네. 이게 우리 세상 지금의 세상과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길도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먹어도 그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꼭 술을 마시고 그거 얼마나 좋은가. 커피도 있고 뭐 먹는 거 맞지만 왜 담배를 또 선택을 해? 죄를 짓고 이 결국은 지옥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심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뭐 그러면서 사랑 하면서 이제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게 보이니까 자꾸 와서 얼쩡얼쩡거리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사모님이 등장을 했어요. 자, 우리 사모님. 자, 거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뱀? 이 뱀이 등장을 해요. 짠! 뱀이. 이 뱀이 다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창세기 때 있는 일을 바로 오늘날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사람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죄를 짓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거 안 따먹니? 먹어! 어머머 이거 먹으면 죽어야 안 돼. 아니야 먹어 맛있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지혜로워져. 맞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눈이 밝아져. 어머머 정말이야? 어 먹어봐. 정말 먹어도 괜찮을까? 어, 난 맨날 아침마다 디저트로 먹어. 네, 정말? 그래가지고 오 하나를 따먹어요. 이게 자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오늘날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합니까? 그리고 나서 아 죽으면 지나 죽지 왜 또 남편을 갖다가 또 속여가지고 남편을 또 끌어들여요. 여보 먹었더니 정말 맛있었어. 먹어봐. 오 정말 먹어도 괜찮을까? 아우 먹어봐. 아, 맛있어. 그래가지고 남자도 따먹고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그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게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다. 불안이 막 마음속에 막 들어온다. 우울증이 생긴다. 이 모든 게 악한 영이 마음속에 틈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피해서 막 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는 게 고단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을 무단출입을 시작을 하는 거야. 마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순간부터 마귀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범죄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도 또 남의 걸 뺏는 거야. 막 칼을 만들어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그냥 무시무시한 또 칼도 만들어가지고 또 쏘는 거야. 칼을 만들어서 막 쏘지를 않나? 김정은이 같은 녀석은 맨날 미사일 만들어가지고서 광명성 1호, 북극성 1호 해가지고서 이랬단 말이야. 저기 ICBM이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들 죄를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지옥에 가게 생긴 거야. 이게 이렇게 나가면 다 지옥 가서 불 속에서 고생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주셨어요. 그 마귀를 그렇게 쫓아낸 성인이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성인들 소크라테스나 테스 형 얘기나 부처님 얘기를 봐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벌써 우리 인간들에게서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못 박힌 건가? 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로 끝났으면은 기독교가 시작도 안 했어. 딱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3일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약을 발라드리려고 그 나라에선 사람이 죽으면 몸에다가 유향을 발라드린단 말이야. 향유를. 딱 가봤는데 3일 있다 가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어?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겨지냐면은 무덤이 이렇게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저기 바람 부는 건데 싼 거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서 못 써요. 제가 비싼 걸 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무덤 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녀서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죄가 많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악한 영을 몰아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서 악한 영이 사라지고 마이가 다 터졌어. 근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남아있어. 이 완전히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기 조금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에 깨어있어야만 되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기독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주님 떠나면은요 이게 점점 다시 커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요? 예, 여러분이 뭐 미국을 간다 그러면은 고생할 필요 없어요. 비행기 티켓만 사면 돼. 그래서 비행기만 딱 타면 눈 떠보면 로스앤젤레스 공항이야. 아 이게 구원이야. 근데 지금부터 그럼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서 수영을 해가지고서 지금 미국을 가야지. 그럼 가요 못 가요? 가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은 다 죽을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게 여러분들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굳세게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죽는 날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옮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고생을 꽤 많이 하셨는데
암으로 고생하셨어요. 근데 와 처음에는요 막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나 그거 처음 봤어 진짜 눈을 이렇게 막 까디지고 진짜 누구한테 막 끌려가는 그 얼굴이야 완전 그 연기를 해도 못해요 그래서 막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막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 교회를 다녀서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받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아이 쉐바라 막한 마귀 물러가라 떠나가라 막 그러니까는 그러시더니 한 반나절이 지나니까 깨어나셨어 온 전국에서 친척들이 다 몰려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눈이 딱 해서 왜들 모였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죽어서 뭐 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그랬더니 또 다시 톡 하더니 또 반나절 만에 또 정신을 차리셨어 또 전국에서 온 친척들이 다 모였지 근데 두 번이나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시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중에 주님을 떠났다 그러면서 다시 영접하시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요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셨 주무시는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게 주무시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마귀한테 끌려가질 않아요 여러분 마귀한테 끌려간다 하면 벌써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다 하늘나라에 정말 꿈꾸듯이 꽃마차 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돈이 엄청 많았어요. 날마다 날마다 잔치를 벌렸어요. 나는 이 인천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김만배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이 꽤 많은데 아 어느 날 길에서 내가 갑자기 숨이 답답하더라고 아이 그래가지고 폭 쓰러졌는데 아이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큰 결심을 했어요 근데요? 무슨 결심이냐 내가 참 인생을 바보같이 살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하루에 5,000,000원씩 무조건 쓰고 살기로 했어요. 무조건 하루에 5,000,000원씩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좋은 거 다 먹고 하루에 밥을 9끼씩 먹어요. 그리고 똥을 12번씩 싸요.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거야.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좋은 술을 마시고 네 번 돈 다 쓰고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내 돈이니까 아 그래서 자 빨리 들어가서 또 술을 마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부자는 돈을 가지고 다 쓰고 죽겠다고 작정을 했는지 날마다 잔치를 벌렸어요 아 그런데 그 동네에는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아이 배고파 아유 배고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웬 냄새야? 어? 불고기 냄새다 어 맞아 여기 부잣집에는 먹을 것이 많어 날마다 고기 파티를 해 그리고 먹을 게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밥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아유 배고파. 아유 근데 이 아저씨 엄청 무서워.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돼. 난 거지야.
뭐라도 얻어먹어야 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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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좀 주세요, 아저씨! 누구야? 아니, 누가 날 불렀어? 아니, 지금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아, 누가 날 불렀어? 얘들아, 너희들이 불렀어? 아니요! 아니야? 네! 어, 근데, 이상하다. 어이, 들어가서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어휴, 혼날 뻔했다. 근데 내가 왜 숨었지? 밥으로도 먹어야 되잖아. 내가 숨으면 안 되지. 어,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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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누구야? 아니, 아니, 누가 자꾸 날 부르는 거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누가 날 자꾸 부르지? 아니, 이상하도다. 안녕하세요? 아이, 이봐, 너 누구야? 거지 나선호입니다. 야, 이봐,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마. 야, 도대체 왜 와가지고 날 불러? 지금 신나게 술 마시고 있는데. 아저씨, 있잖아요. 제가 배가 고파요. 어? 그래서? 밥 좀 주세요. 뭐 밥 달라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어?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 거지예요. 뭐야? 아저씨, 조금만 주세요. 에?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 이거는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같이 먹는 음식들이야. 그러면 밥이 없으면 갈비라도 주세요. 뭐? 갈비? 아, 이놈아, 너한테 준 갈비가 어딨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갈비는 한우 소고기, 한우 소고기. 이 비싼 갈비를 왜 너한테 줘? 제가 배가 고파요.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야, 이 녀석아, 하나님이 어딨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나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그리고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나한테 하지도 마라. 아저씨. 뭐? 너 밥 달라고 또 그러지? 밥 달라고 그러기만 해봐라. 너 매 맞을 줄 알아. 밥 달라고 안 그럴게요. 그래. 라이스 좀 주세요. 뭐? 라이스가, 얘들아, 라이스가 뭐냐? 밥이요! 밥이래잖아. 아저씨, 조금만 주세요. 아니, 이놈이 매를 좀 맞아야 되겠네. 야, 이놈 자식. 너 매 좀 맞을래?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야, 이놈아. 에이, 정말 재수없는 녀석이야. 에이, 술맛 다 떨어졌네. 에이, 에이, 들어가서 남은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맨날 매만 맞고 배가 고파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는 너무 슬퍼요.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웃자. 그래, 나한텐 소망이 있어. 난 예수님을 믿잖아. 저 부자 아저씨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100% 지옥가. 맞아, 목사님이 저런 사람을 보면 전도하라고 그러셨어. 내가 그냥 집에 안 갈 거야. 오늘은 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저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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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 왜 왔어? 아, 이 녀석이 집에 안 갔네. 난 집이 없어요. 뭐야? 야, 근데 왜 안 갔어? 아저씨. 왜? 또 밥 달라고? 아니요. 고기 달라고? 아니요. 그럼 왜 왔어? 아저씨. 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어요. 뭐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하는 짓이야?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뭐? 날 더러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돼? 아저씨,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공동묘지 가지. 아니에요, 지옥 가요. 뭐, 지옥? 그걸 알도록 믿으라고? 아저씨,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네, 부탁해요. 야, 이놈아, 난 그런 거 절대 안 믿어. 그게 다 나같이 돈 많은 사람 교회로 끌어들여가지고 십일조인가 감사인가 뭐 선교헌금인가 그 돈 바치게 하려고 그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내 돈 다 뺏어가려고 그런 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 절대로는 안 믿어.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아저씨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얘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 믿으세요. 안 믿어? 요 녀석 가. 아니에요. 아무리 날 때려도 아저씨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귀찮아. 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귀찮을 것 같아. 아유 아유 귀찮아. 아유 여기 못 올라오겠지? 아유 더 이상 못 올라올 거야. 아저씨 아! 저 밑으로 내려갔다. 아유 현재 갔나 보다. 아유 갔나 보다. 아저씨 아!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점점 늙어서 힘이 없어졌어요. 아유 안 믿어.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 그러다가 그만 둘 다 늙어서 죽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죽은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려가려고 내려온 천사니라. 에? 내가 천국을 간다고요? 그래. 어? 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는 카드도 하나도 없었어요. 나같이 돈 없는 거지가 나같이 돈 없는 거지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돈도 없어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 도목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맞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 깨졌어. 그러면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와, 들어봤어요. 그게 다 너를 위해서 만든 노래야. 우리는 돈이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나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믿습니까? 아,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꾸나. 정말이에요? 그래, 따라오너라. 어린이 여러분, 제가 지금 천국을 가거든요. 빨리 와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린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천국 가가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이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숨 막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빨리 병
공원에 가야 될 텐데. 아이고, 아무도 없네. 얘들아, 나 좀 널 살려. 어디를 데리고 갈 것 같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왔지. 지옥?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내가 왜 지옥을 가요? 그럼 어딜 가? 천국에 가야죠. 천국 없다며? 없죠. 지옥도 없다며? 없죠. 누가 그래? 내가 그랬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아 있어. 너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자. 싫어요. 내가 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먼저 가세요. 얘가 좋은 말로 하니까 안 가네. 아무래도 얘가 좀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어. 이거 뭐예요? 야, 때리지 마세요. 자,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갈게요. 갈게요. 자, 따라와. 아니, 따라와.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부자는 마귀에 끌려서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 무서운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유, 끔찍해. 자,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네,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과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보고 싶지요? 네! 바로 오늘이 우리 나사로가 이 천국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가 다 가이드를 해서 천국 구경을 시켜주거든. 오늘 나사로가 오면은 내가 깜짝 놀래게 해주어야지. 여기 숨어있자. 와,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을 믿기를 너무 잘했어요. 맞아.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내가 놀랬네. 아저씨 누구세요? 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네가 천국에 들어오는 날이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와 함께 천국 구경을 가자꾸나. 와,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요. 와, 근데. 왜? 왜 천국에 병원이 없어요? 병원? 병원이 왜 필요해? 병원이 있어야 병에 걸리면 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그러죠. 천국엔 의료보험 없어요? 천국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예?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아프지 가는데 왜 병원을 가? 예? 그러면 코로나도 안 걸려요? 그런 건 없어. 감기도 안 걸려. 이야, 신기하다. 근데 전국엔 왜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없어요? 그것도 왜? 가서 라면도 사 먹고 그래야 돼요. 나 배고플 땐 홈플러스 가서 라면 사다 먹고 그랬어요. 전국엔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어요. 몸에도 안 좋아. 예? 야 봐라, 이렇게 먹을 것이 이렇게 잔뜩 쌓여있지 않니? 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짜예요? 그래, 이게 다 생명과야, 생명과. 다 공짜야. 와, 정말 놀랍다.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기 보니까 애들이 강물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저 강물은 생명강이야. 그 생명강인데 날마다 수영을 하지. 겨울에는 못하잖아요. 전국엔 겨울이 없어요. 예?
밤엔 못 찾아잖아요. 밤에는 전국엔 밤이 없어요. 예? 밤도 없고 겨울도 없어요? 그래. 근데 어? 아유, 아우 왜 그래? 애들이 수영을 하다가 왜 물을 막 마셔요? 더럽게. 아니 저게 왜 더러워? 있잖아요. 그 비밀인데요. 애들이 수영하다가 몰래 몰래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에다가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아니요. 뭘 아니야. 난 많이 그랬는데. 전국엔 화장실 필요가 없어요. 예? 똥오줌을 안 싸요. 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똥오줌을 안 싸요? 그럼. 와 신기하다. 근데 내가 이 천국에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만 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 년. 그럼 몇 년 동안 살아요? 잘 봐라. 예.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배고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야 멀리 사는 거야. 너도 한번 해봐. 아이고 맞았다. 아이고 맞았어라. 나 또 맞았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시작. 야 아이 숨 차요. 근데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누구?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 아저씨가 나하고 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그게 부자는 여기 못 왔어. 아니 그 아저씨는 돈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못 와. 어? 그 부자 아저씨는 집이 500평이 넘었어요. 500평. 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부자라도 천국에 못 와요. 어? 전국엔 오직 믿음으로만 오는 거야. 그럼 그 아저씨 어디 갔어요? 지옥 갔지. 어? 지옥은 어디 있어요? 아 거기 뭐 하러 가려고 그래? 자 전국 구경이나 가자. 아버지 나 조금만 구경시켜주세요. 뭐를? 지옥교. 뭐? 아 전국에 와서 왜 지옥을 구경시켜달라고 그래? 아 이상한 녀석 다 왔네. 아니에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 참 이상한 녀석이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래. 좀 그렇다면 내가 딱 5분만 보여줄 테니까 절대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자 따라와요. 지금부터 내가요 지옥에 와서 구경을 하고 할아버지가 부자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빨리 와요. 아 잠깐만. 그래서 지옥 보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떠났어요. 자 그럼 지옥에 간 이 부자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무서운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교회를 다닐까. 밥을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렇다. 아 나사로야 나 기억하겠니?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 믿었더라면 천국에 와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 텐데. 아하하하.
줄 알았어. 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도 몰랐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탁이 있나이다. 뭔데?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아직 한 방울을 먹지를 못해서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안 된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 위로 내려갈 수도 없고 또 올라올 수도 없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식구들에게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님들이, 우리 동생들이 다 돈 많다고 떵떵거리며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조롱하고 날마다 죄만 짓고 살고 있으니 그들도 이 지옥에 올 것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전도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반드시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오늘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니며 날마다 전도하고 있단다.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다. 아닙니다. 들을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직 교회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나사로야, 더 구경하고 싶으냐? 끔찍해요, 끔찍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천국 구경 가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옥 끔찍하다고 그랬잖아. 자, 천국 구경을 가자꾸나. 예, 천국 가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아, 나도 같이 가요. 나도 같이 가요. 아, 지옥은 너무 무서워요. 아, 지옥 너무 무서워. 아, 지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아, 왜 거미야? 아, 거미가. 무서워. 이렇게 부자는 지옥에서 날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요, 면수은혜교회 여러분들, 면수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우리 연수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잘 믿어 다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